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다. 하늘이 정해준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통령 후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성범죄 모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2005년에 다른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쓴 책, 자서전에 돼지 흙문제 이야기라는 그 대목 때문인데요. 출연자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광기 선임 기자, 그리고 권혜리 생활문화부 기자, 이렇게 세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광 기자,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네. 갑자기 돼지 흙문제 이런 그 그러니까요. 낱말이 떠올라서 이게 무슨 네. 내용인가 찾아봤거든요. 네. 자, 한마디로 이 책입니다. 예. 네. 이책 구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 돌아가고 네. 싶다. 12년 전인 2005년도에 홍준표 당시 삼선 의원이 자전적 에세이로 이 책을 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뭐 자기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누나들, 동생 이야기, 그리고 대학 시절 아내 만났던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서 딱이 부분입니다. 122페이지인데요. 돼지 흙문제 이야기라는 한 챕터인데. 아예 제목도 이렇게 되어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가 대학 시절 이 하숙방에서 있었던 친구들과의 에피소드. 그거를 글쎄, 무용담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마치 무용담처럼 이거를 써서 이제 설화에서 이제 필화로 지금 번져가지고 꽤 시끄럽습니다. 예, 자서전의 제목이 영화 네. 바카사탕의 마지막 대목인 것처럼 네, 나나 돌아가고 돌아갈래, 싶다. 나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의 돼지 흙문제 이야기 122쪽에 있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SBS 박찬민 아나운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압축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하숙집 룸메이트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상대 1학년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 여고를 나온 같은 대학 가정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10월 유신이 나기 얼마 전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곧 가정과와 인천 월미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흙문제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리 끝에 흙문제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비장한 심정으로 출정한 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얼굴은 할퀴 자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흥분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 데 성공해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할퀴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친구의 주장이었다. 그 친구는 그후그 여학생과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마지막 대목에 물론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알았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런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쓰기는 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네요. 권혜리 기자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좀 듣기도 말하기도 민망하고 좀 같은 여성으로서는 좀 화가 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그 약이 듣자는 여성이 일어나서 뭐 물고 할퀴고 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을, 평생에 엄청난 상처가 될 뻔했던 상황을 간신히 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반성을 뭐 강하게 뒷부분에서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약간 그 전에 표현 같은 게 정말 반성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의심하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뭐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비장하게 출정했다,
뭐 약간 무슨 그 여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친구들이 낄낄거리고 지나간 장난이었던 거죠. 저런 표현이 여성을 일종의 정복의 대상으로 그렇죠. 뭐 생각한다. 네. 아무래도 좀 네, 좀 말하기도 듣기도 지금 나오는 네. 대목은 뭐 굳이 예, 권혜리 네, 기자.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저도 뭐 좀 읽기도 좀 그런데요. 김태 변호사는 지금 권혜리 기자 얘기 들었습니다. 김태 변호사는 네. 저 내용 오늘 뉴스를 통해서 알고 또 직접 한번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네. 저 당시에 저거 나 돌아가고 싶다. 저 자서전에 저걸 왜 저 얘기를 왜 담았을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2005년과 2017년에 어떤 도덕, 정치인들의 요구하는 도덕성의 잣대는 지금이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커지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2005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제 홍준표, 당시 이제 의원이 저런 얘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기다가 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런 상황들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좀 젊었을 때 하나의 나의 뭐 일탈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나. 아마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보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 자체가 다른 후보들 보고 뭐 세탁기 들어가서 탈탈탈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후보 돌리기 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세탁기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 대학 시절에 홍준표 후보의 이름이 지금 홍준표가 아니라 홍판표였죠. 네. 예, 개명 전이기 때문에 홍판표였는데 이광기 기자. 네. 처음에 그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인관 기자가 설명해 주셨고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인 기자가 연배가 가장 위신데 인 기자가 보기에 듣기에 어떻습니까? 저 책 내용.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홍준표 의원은 후보는 저거는 그때 우리 젊은 시절에 막 그런 시대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킬 거고.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술자리에서 막 장난으로 하는 그 말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글씨로 활자가 된다는 건 힘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삼선 의원이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책임 없는 이야기를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자기가 예상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무용담인 것처럼 써놓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조금 문제는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만한 이것이 강한 그때 당시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후보로서 이거는 충분히 검증이 되는 상대에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럼 나무 위로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엉덩이 관리를 잘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올라갈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빨간 엉덩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엉덩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한 정치인의 말이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임광기 기자의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엉덩이 표현일 뿐만 아니라 뒷모습이 좀 깨끗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홍준표 후보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겠죠. 사실 기자들 질문하면서도 기자들도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돼지흙 문제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S대생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 해가지고 한 것을 그 갔다 와서 그 이튿날 들은 이야기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그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글에 쓴 것이지 내가 그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 홍준표 후보 사실은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S대생들이 야외에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쓰다 보니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친구들인지도 벌써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추정하는 글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추정하는 글들이 있죠. 근데 S대가 왜 나오냐면 당시에 저 고대 근처에서 다 하숙집이 당시에 이제 S대 상대, 뭐 그러니까 서울 상대라고 하겠습니다. 학교는요. 서울 상대랑 가까이 있어서 서울 상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숙집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하숙집에 있었던 서울 상대 출신들 중에서 지금 뭐 대기업 뭐 사장을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장관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서울대 상대를 다닌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아나운서의 어떤 그 리딩을 좀 잘 들으셨겠지만 거기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아마 그래서 자서전에다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제가 드는 게 우리는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발정제를 흥분제를 구회원 학생한테 하숙집 동료한테 들으니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나는 그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만 같이 하고 그냥 거기에 대화만 참여했을 뿐이지 내가 한 건 아니야 뭐 이 얘기를 지금도 하는 것 같고 그 당시 자선에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인지 아마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본인도 자서전 발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된 뒤에 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알았다. 이렇게 본인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이 넘었어요. 72년 네.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저런 행동을 실제로 네. 했다 그런다면 저건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구해줬는데 아예 그 가지고 간 사람이 시도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지금 자서전 내용을 보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강간 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게 단순히 어디 있을지 몰라서 구해준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듣고서도 구해준 사람, 직접적 구해준 사람, 그 같이 그것을 모의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도 검사가 된 뒤에 내가 뭘 무슨 짓인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들 홍준표 후보의 이 자서전 내용 알려지면서 비판 성명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보수 진영의 적자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직접적으로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를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 손으로 자기 자서전에다가 소제목까지 달아가지고 예? 성폭력 강간 아닙니까? 성폭력을 모의한 그거를 직접 했고 그걸 자기가 자서전에 쓴 겁니다. 본인이 성범죄에 가담을 하고 그걸 부조사하게 자서전에 쓰고 이거는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진짜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서가 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대선 후보라고 내놓은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 단일화를 한다. 제가 정치를 하는 걸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유승민 후보의 발언과도 상당히 센데요. SNS상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게 2005년에 출간된 자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출간됐을 때 뭐 읽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SNS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위터 한 줄은 노회찬 의원의 트위터입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요. 네. 세탁이 불가능한 오염물질이군요. 당장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리트윗되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저희가 방송에 드렸던 토론에 나와서 했던 그 세탁기 빗대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좀 근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당내 검증을 통과한 후보 아니냐. 후보 수준이 참 후덜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 그 SNS에도 사퇴하라. 라고 이제 그런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말 그대로 사퇴를 좀 종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런 걸 보니 내가 유력 후보가 돼가는 모양이다. 또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